친구들 행위. 야! 야! 많이 맞추면은 5월달 효도 지원금 100만원. 에? 어떡하냐? 우리 못 맞출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좋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? 저희가 위에 풍선을 올려줄 거예요. 풍선 안에는 밀가루랑 좀 가루도 있어요. 틀릴 때마다 바람이 들어갈 거예요. 터져버리면 그대로 떨어질 거예요. 벌칙을 엄마들이 만든다. 네. 그래서 공명매 입자. 정원이 죄송합니다.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. 응원 멘트 하나가. 그래. 정준 선웅 파이팅! 안 맞아 안 맞아. 너무 막 이렇게 빠져. 국정란 국정정수. 보자. 자, 첫 번째 퀴즈. 어머님 친구 이름 맞추기. 선우님 어머님은 네 분을 쓰셔서 네 분을 맞추. 어 엄마. 아, 나 알아 나 알아. 소영주부터 하나 둘 셋. 박명호! 미치잖아요. 땡! 김혜자 숫자님. 어머니 대단하다! 하나 둘 셋! 또순이 아줌마, 미선이 아줌마, 복희 아줌마, 진숙이 아줌마. 와 그래도 한 번 맞추셨어요. 석희님, 미선님, 미환님, 영준님. 아! 두 번째 문제. 어머니 이름의 한자를 얘기해 주시고 그 뜻풀이를 김선우 씨부터. 따뜻할 정자에 쏟아 숫자. 야! 너무한다! 보들정의 순할 순 뜻풀이를 써달라고 했는데 순해라 순하게 사는 거 김치찜이를 엄청 쓴 쨍이 같아가지고 그날 이름이 정순 같은가? 아 이름 바꾸신 거네? 아니요! 내 말이 반은 거짓말이야! 뭘 자꾸 그게 해명하려고 해! 송영주 씨 하나 둘 셋! 아마 서울경자에 나나이 난 서울에 꽃 많은 데가 어디예요? 양재잖아요 양재. 양재에 살고 싶은 여자다. 정답인가요? 양재가 서울에 있으니까. 정답! 오케이 1대0. 오 예! 아 너무 야근이신다. 저희 사이를 좀 약간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이런 애교 많은 아드님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? 아. 좋지. 어머님들의 18번 곡을 써주세요. 아 너무 많은데? 오. 아! 나 알아! 이제 야! 다리 떴어! 위에 통기하지 말고! 이번에 나부터 할까? 오케이. 18번 곡은 마룬파이브 슈가! 모른다고! 모른다고! 엄마 무슨 노래인지 모른다고!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엄마한테 엄마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야? 라고 물어본 적 있어. 그때 말했던 노래 DJ 규씨 허리케인 박. 마음에 어머님 같이 불렀던 영상도 보여주셨는데 장윤정의 사랑아 부르자. 그때 술 드셨죠? 그때 술 먹었어요. 엄마랑 둘이 술 먹는 노래. 야 우리 엄마 내게 신디도 불러. 아버지랑? 아니 얘랑. 다음 문제는 어머님들이 제일 아끼는 자식 한 명만 적기. 이거 무조건이지. 송영주부터 나요! 정답! 정답? 네, 정답! 오케이. 김선웅 씨, 하나, 둘, 셋! 김선웅. 유진 씨라고. 나네! 농담, 농담! 뭐, 언제? 그 다음 문제를 내기 전에 어머님들을 뭐라고 핸드폰에 저장하셨죠? 나, 엄. 나 엄마도.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나를 어떻게 핸드폰에 저장했는지. 누나가 둘 있지만 아들은 나 하나니까. 아들! 땡! 아들 형주 대박. 대박 나라. 아 대박 나라. 대박 나라. 나도 그럼 바꿔줄게. 엄만수가.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아들. 오마이갓 너. 오마이갓. 뭐야? 여기는 이제 왕자님. 아 맞다 엄마가 너 축하해 형주. 김유진 공주님? 이쁜 내 딸. 걔는 왜 이쁜 내 딸? 마지막 문제죠. 어머님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이걸 오래전이 아닌 요 최근의 행복을 적어. 아, 알아. 오케이. 평생 처음으로 엄마가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본 적이 없다. 아빠가 롤렉스 사줬을 때. 아빠가 롤렉스 사줬을 때? 그때의 웃음을 잊을 수 없어. 그보다 이제 나한테 천사가 왔기 때문에 난 천사 온 것만 생각을 했어. 24년도인데?
뭐? 죽어버리는 거 너무 힘든 악마사. 뭐야? 악마요? 엄마가 나랑 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노는 거 진짜 좋아해. 하나가 7년생 했을 때. 저번 달에 저번 달. 아니 막. 자 가위바위보. 오케이 정하세요. 저 소나크스. 정수리 냄새. 그럼 나부터. 오케이. 자, 누가 엄마 손이죠? 우리 엄마 손은 왼쪽입니다. 어? 받았어요. 갑자기. 근데 이게 뭐라 조각이 뭐한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어? 이게 엄마 손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. 아, 진짜? 내가 진짜 엄마 손 잡은 지가 진짜 몇십 년 만일 거야. 오 이거 너무 신기해. 어 좀만 한 3초만. 첫 번째. 오케이. 오. 솔직히 말했네. 네. 어, 기분이 겁나 더러운데. 정답. 2번. 정답. 엄마 머리 개 냄새가 나. 정답. 야! 야! 얼마 전에 가졌어!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, 둘, 셋! 아구찜! 아! 멋있어! 라스트는 스피드 퀴즈예요. 아니 엄마 내가 하는 거 내가. 아들들만. 란주 란주. 란주. 응승. 응승. 란주. 본인이 처음 야동 본 나이는? 어? 란주. 13살이요. 13살. 전 모르죠. 정답! 용기야 진짜 용기야. 그때 컴퓨터가 거실에 있었나? 정확히는 내 친구 한빈이 집에서. 아 집에 있잖아. 명재라는 친구가 아유 주차할 때 방금 저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. 다음 문제. 첫 키스한 상황과 그때를 말해주세요. 오 얘기해 얼른 괜찮아. 너도 얘기해. 응순? 응순 응순. 저 대학교 때. 아 정확하게 말해? 네네. 축제였어. 들어가지고 농장 쪽에서 쉬다가 그거는 아직 첫 키스한 적 없어요. 아 뭘 놀라는 거야. 아 여기 썰이 있는데 어머님이 형주 남자 좋아하냐고 나한테 물어보신 적 있어요. 진지하죠. 나 여자친구에게 말 안 하는데 엄마가 나 개인기하고. 진짜 그리고... 아들 대박 될 뻔했어 진짜. 마지막 문제. 엄마한테 했던 가장 큰 거짓말. 괜찮아. 만주. 난주 극단할 때 엄마한테 지방 행사 있다고 하고 엄마 차 빌려서 여자친구랑 놀러갔어. 축구 엄마 진짜 크다. 여자가 있었어? 다른 면에 주목하자. 근데 엄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? 그 친구 어딨어? 그냥 주위로 갔다 왔는데 여자는 여행을 갔어 그때? 아니, 엄마도 아빠 만나기 전에 나타타고 어떤 남자가 나타타래. 아만사에서. 아니 뭐야 이게. 엄마 미안해. 난 얘가 여자가 없는 줄 알고. 자 즐거운 5월 가정의 달 보내세요.